자. 이거 BTS 요거. 요거를 뭐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. 그다음에 뭐다? 여기를 클래스 뭐예요? 뭐 타이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볼드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용 태그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 맞는 태그를 모르면 div 쓰면 되는데 알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. 똑같잖아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자 일단 BTS를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? 여기가 큰 제목 나왔으면 이제 소제목이 나왔죠. 소제목은 뭐다? 이렇게 쓰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뭐뭐가 있죠? 앨범과 멤버가 있네요. 자, 이걸 여러분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.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안 돼요. 왜냐? 그럼 이거 동급이라는 뜻이잖아요. 동급이 아니에요.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목록이 있네요. 근데 순서가 있죠. 이게 제가 뭐잘 적은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냥 뭐 앨범의 인기 순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노래 인기 순, 인기 순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를 바꿨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건 OL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해볼게요. OL. OL 곱하기 LI3 아이템 이렇게. 자, 그다음에 여러분 멤버 간의 우열은 없잖아요. 멤버 간의 순서를 얘를 먼저 쓰면은 뭐 큰일 나고 그런 게 없죠. 그럼 오히려 기분이 나쁘겠죠, 그 사람들이. 네. 멤버 대충 쓸게요, 이렇게. 요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됐죠?